자, 오늘은 을축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을목의 특징. 을목은 어떠한 토를 보더라도 점유하려고 합니다. 또는 소유하려고 해요. 무토든 기토든 진술충미토든 어떠한 토를 보더라도 소유하고 점유하려고 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을목은 항상 생목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을목이 생목으로 작용한다는 거는 토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소리예요.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을목 자체는 이제 굉장히 밝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토가 축토예요. 진토도 아니고 술토도 아니고 축토라고요. 이것은 얼어 있죠. 굉장히 혹독한 한겨울의 땅과 같습니다. 이것을 을목이 점유하려고 해요. 과연 쉬울까요? 당연히 쉽지 않죠. 언 땅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을목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을목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점유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계륵 같습니다.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는 전투력이 강하다라고 하죠. 전투력이 강하다.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조금 안정될 것 같으면 바로 다음으로 이동하는 게 을축일주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편제라고 해서 상당히 그 통찰적 시각, 그리고 이제 공유하는 정신 이런 걸로 연결될 것 같지만은 정제처럼 취급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내재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을축일주의 을목이 이 축토를 점유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얼어있는 부분을 해결해 준다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예요, 화. 그런데 어떤 화가 좋느냐? 지지로는 당연히 사화가 도움이 되고요. 천간으로는 병화가 도움이 되겠네요. 자, 지지로 사화가 온다는 거는 이 축토를 녹인다는 소리예요. 녹이게 되면은 을목이 뿌리를 받기 좋아지겠죠. 혹은 병화가 있으면은 을목이 어떠한 토라도 점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화가 적용되는 거는 축토라는 환경이 바뀌는 거고, 천간에 병화가 온다는 건 을목이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있어도 을목이 능력을 가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화가 주어진 상태에서 묘목이라는 을목의 근이 들어오면은 상당히 점유를 잘하겠네요. 이 축토의 의미는, 남들이 다 쓰고 버린,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공간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초봄에 시작을 해서 끝나는 게 추월에서 끝나잖아요. 한 해가 인월부터 추월에서 끝나죠. 추월이면 이미 농사가 끝났고요. 이미 그 땅에 있는 땅심이 곡물로 다 이미 환원이 돼서 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쓰고 폐기 처분이 된 거죠. 놀고 있는 땅 같은 거예요. 이것을 을목이 건드린다는 것은 남들이 안 된다고 한 거, 포기한 거, 하다가 만 거, 버린 거, 이런 것들을 을목이 새롭게 가치 전환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없는 것을 새로운 가치로 전환시키는 것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당연히 뭐 하다가 망한 곳이라던가 남들이 하다가 이제 포기한 것들 이런 것들을 건드려야겠죠. 망한 회사 가면은 이 사람 때문에 잘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망한 회사를 살려 놓으면은 다시 떠나야죠. 왜냐면은 이미 잘 되고 있는 회사는 인연이 없으니까, 을축일주니까. 축토를 점유하는 능력이 된다면은 상당히 좋은 능력자이고, 뭐 축토만 점유되면은 어떠한 토라도 두려울 것이 없죠. 그래서 을축일주는 상당히 전투력이 센 사주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 화만 잘 보면 능력이 대단하다. 남들이 망했다고 한거 을축일주가 건드리면 다 살려놓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축토를 점유한 것만으로도 부를 이룰 수 있어요. 다만 그 부의 사이즈가 너무 커진다, 내 한계를 넘어간다 이러면은 죄다 간목한테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것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에 화가 없이 금을 쓰게 되면은 말 그대로 직장 지명이 됩니다. 직장에 매여 있는 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일주를 뽑아야죠. 네, 다음 일주는 정미일주입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 정미일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